안녕하세요.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이거 꽃등심 1kg 이거 저 먹으라고 갖고 오셨거든요. 저 참 잘 먹는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항상 걱정이 되나 봐요. 뭐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거 이제 몸보신용으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뭐 항상 먹는 건 잘 먹는데 먹는 걸로 몸보신할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뭐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이제 어머니께서도 프로 방송인 되신 것 같아. 왜냐면은 저 푸파 나갔을 때 있잖아요. 푸파 나간다고 해서 홍대에 도착해서 딱 푸파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더라고요. 그 보통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너무 무리하지 마라, 몸 상한다,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. 너무 긴장하지 말고 원래 먹는 대로 원래 실력대로 먹으면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잘해서 꼭 1등 해라 그러시더라고요.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셨어요. 옛날에는 뭐 너무 무리하지 마라, 그 몸 상하는데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러셨는데 그러시더라고. 고기 이거 바로바로 올려서 바로바로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이게 꽃등심이 좀 얄부리하더라고요. 바로바로 먹을게요. 맛있다. 맛있구만. 김치도 있어요, 김치. 원래 소고기는 쌈 싸먹는 거 아니라던데, 쌈 싸먹어도 맛있거든요? 입에서 살살 녹는다. 얼마 넣치냐고요? 가격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구나. 저 어머니 어머니 이거 고기 얼마 넣치예요? 1kg 7만원. 7만원요? 그럼 지금 제가 먹는 게 이거 다 해서 7만원이에요? 7만원, 한 끼에 7만원 먹는다고 제가? 그래. 제가 한 달 반값 25만원인데 제가 7만원. 엄마가 사온 거잖아. 아, 예. 드립이에요, 드립. 예. 어저께 저 14만원어치 먹었어요, 킹크랩. 만원이요? 기름이 별로 안 나오네, 생각보다. 기름이 별로 없다. 소금이라도 네. 좋은 부위라 하면서 아빠가 네. 집에 와서 사가오셨거든. 아빠가 니 갖다 주라고 좋은 부위를 달라 해가지고 갖고 그리 갖고 오셨어. 어머니 한 입 드세요. 저만 먹는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난리 났어요. 우리 집에도 있다. 엄마 아빠 먹으려고 또 이렇게 사놨다. 그거랑 또 똑같나. 집에서 먹는 거랑 이 옥탑에서 먹는 거랑은 또 질적으로 달라요. 제가 한 점 드릴게요. 야, 화면에 나온다. 화면에 나오는 거 싫어하잖아. 그래. 여기 있으세요, 여기. 손만 나오지? 나 그 손만 나와요, 거기서. 어머니 먼저 드려야지 하는데, 조금만 차야겠다. 예. 제 생각이 좀 짧았네요. 죄송합니다. 안에서 엄마 일한다고. 나 원래 안에서 저 할 때, 그, 나물이랑 이런 거, 전이랑 사왔는데, 그거, 뭐지? 사온 게 그 칩스 해온 거, 싸우셨는데,
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. 죄송합니다. 맛있어요? 드세요, 드세요. 맛있다. 고기가 확실히 다르다. 맛있어. 도넛처럼 도넛 잘한다. 됐어. 도넛 잘했다. 드세요. 먹어, 김이 먹어. 고깃지? 확실히 여기서 사는 거가 다르지? 응? 여기서 사는 거가 다르지? 우리 시국점에서 사는 거보다 저번에 사 먹었잖아. 아, 시국점에서 사 먹는 거보다? 근데 서울에도 뭐 돈만 있으면은 그거 그런데 아, 다르네요. 다릅니다 여러분들. 이거는 아빠가 아시는 분이라 가지고 고기 안 쏘고 팔잖아. 그렇지. 나는 이건 냄새 난다. 나는 먹어. 예. 고 드세요. 땡큐. 이거 식혜예요, 식혜요. 들고 오신 거. 떨어뜨릴 뻔. 김치도 또 먹을까? 김치? 모르겠다. 김치 그냥 먹지 뭐. 잔발 꼬세요. 진짜. 진짜 맛있다. 제가 진짜 불효자였네요, 여러분들. 이걸 어떻게 혼자 먹을 생각을 했지? 참 생각이 짧다, 흥사만어. 아유. 아, 안에서요? 근데 집안에선 고기는 못 구워 먹어요, 여러분들. 집이 저기 옥탑방 단칸방인데 거기 안에서는 이거 구워 먹으면 난리 납니다. 고기 구워 먹으면. 바람이 좀 불어서 이렇게 언제 되겠네. 딴 데보다 좀 춥게 느껴지지. 파 따주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아니 끄시는 아니 소리 끄는 이제 방송인 다 되셨어요. 이제 채팅창에서 어떻게 또 채팅이 올라오는가, 나의 민심은 어떤가, 그런 거 체크하신다고 또 이제 항상 핸드폰으로 채팅창 보려고 항상 들고 다니시네. 대패는 아닌데 좀 이게 꽃등심을 좀 얇게 썰어 주신 것 같아, 여러분들. 근데 빨리 금방 익어서 좋다, 얇으니까.
아니, 불이 약하잖아. 세게 해서 바로 먹어야 돼. 고기. 지리하게 구우면 안 되고, 팍 구워서 바로 빡빡 먹어야 돼. 음식회가 택배에 보낸다니까 아빠가. 그럼 이, 저기 뭐, 이 등신도 사가 보내라. 아빠가 사가 보내라. 그럼 보고 계시겠지? 지하철 소리, 지하철 소리 되게 시끄럽지. 나 폭파 본 소감 좀 말해달래요. 응? 엄마는 뭐 별로 안 좋은데? 별로 안 좋대요, 여러분들. 음식 갖다가 그냥 음식 닦게 먹어야 되는데, 그거 뭐. 그거는. 아니, 그거를. 푸드파이터 그렇게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는데,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막말로 그냥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면 되는데 막 빠르게 뛰어가잖아요. 그럼 다칠 수도 있잖아. 그 올림픽에서도 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. 봅슬레이 같은 경우도 그냥 썰매 그냥 타고 살 내려가면 되는데 그 엄청 막 시속 몇백 킬로로 썰매를 타고 기록을 대결을 하잖아요. 그런 스포츠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그냥 밥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 식사하고 푸드파이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같은 거야. 올림픽 같은 거지. 왜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노 제 푸드파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와 막 정말 감동받았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러면서 또 막 막 쪽지 오고 막 연락 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. 스포츠야 스포츠. 엄마 아빠는 안 그렇다. 스포츠지 이거는. 아직까지 마음이 그렇다. 컬링도 그거 컬링 잘못하다가 다친다니까? 컬링 왜 해 그러면? 어? 무릎 아프게, 팔 아프게. 먼저 그만 먹어. 잘 간다. 이건 감기 맛있지? 예. 이거 고모 맛있다고 난리 났다. 고모요? 누구 고모? 강동 고모. 순녀의 고모하고, 저 동네 고모하고, 맛있다고. 그 왜 그런 줄 알아요, 엄마? 왜? 공짜로 받아가기 미안하니까, 그거. 받아, 간 건 아니고, 아마 애가 큰 집에 들어오고 왔는데, 큰 집에서 와가 뭐. 거기다 올려야 되겠다, 그냥. 양 1kg요, 1kg. 지금 한 절반 이상 먹은 것 같은데, 여러분들. 근데 푸드파이터도 막 저 미련한 짓이지 뭐 하는 짓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지르는 푸드파이터가 되고 싶어요, 진짜로.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잖아.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던 게 좀 깔끔하게 먹는 느낌이었어, 맞죠? 막 더럽게 우걱우걱 억지로 막 먹는 느낌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먹는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프로 나왔다고요? 감사합니다.
마늘도 맛있다, 구워 먹으니까. 근데 이게 저도 단무지 몇 개는 손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사람이 급하니까 손이 가게 돼 있어. 왜냐면 젓가락으로나 숟가락으로는 이게 막 잘 안 퍼지고 그러거든요. 저도 막 급한 마음에 단무지나 이런 거는 한두 번 손으로 막 먹게 되더라고.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어. 아, 손으로 먹었다고 또 이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려놨죠. 사람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. 옥탑방요. 저희 옥탑. 저 스팸은 손으로 안 먹었어요. 단무지만 손으로 잠깐 먹었어. 기억이 나. 단무지 손으로 먹었던 거.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지. 단무지를 왜 손으로 먹었냐면, 이게 먹다가 단무지 한 번씩 먹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덜 물리고,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단무지가 소화 같은 게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막 하다가 보니까, 그러니까 푸파할 때 단무지를 한두 개씩 이렇게 먹거든요. 중간중간에. 근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먹다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다가 급하니까 이제 단무지를 이렇게 하나 먹고 막 한 또 먹다가 단무지 하나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. 그리고 단무지를 중간중간에 안 먹어 놓으면 단무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내가 푸파 월크린처 가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아 개고수 아빠님 오래간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단무지를 한꺼번에 단무지를 한 10개를 먹으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입에서 안 씹혀요. 그래서 단무지는 이게 푸파 노하우인데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먹어줘야 돼. 그러고 나서 남은 건 한 번에 먹더라도 중간에 단무지를 조금씩 먹어줘야 됩니다. 먹는 와중에 단무지만 너무 많이 입에 꽈득 차면은 씹히질 않아요. 시간 다 잡아먹어. 그리고 중간에 먹는 게 단무지가 소화도 잘 되고. 야, 1등 축하 감사합니다. 이 꽃등심. 야, 거의 다 먹었어요. 아, 박이쁨님, 별풍선 2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그럼 노런길님께서 또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먹봤는데 기억이 쑥쑥나 맛있고 감사합니다. 얇아서 그나마 좀 덜 질긴 것 같아요. 아, 집순님 만렙님께서 1박 2일은 능요미 감사합니다. 먹방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은 이제 BJ 골든벨 대회를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골든벨 대회가 제 특기야. 왜냐면 제가 원래 30년 동안 공부를 한 놈이라서 푸파는 제가 원래 뭐 할 줄도 몰랐는데 그냥 방송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푸드 파이터를 몇 번 한 거고 아이고
공부는 제가 좀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300문제를 일주일 전에 나눠주셨는데 어제인가 엊그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제 200몇 문제밖에 못 봤어요. 내일 한번 가기 전에 내일 바짝 공부하면 돼. 어차피 시험이란 거는 그 뭐지? 어차피 벼락치기야. 어차피 벼락치기고 넌센스 퀴즈 나오면 그냥 운이야 운. 어쩔 수 없어. 거기서 모르면 틀리는 거야. 내일 7시인가 8시?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. 그 어차피 남들 많이 떨어지는 데서 떨어질 바에는 1번 문제에서 떨어질까 생각도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기게 떨어질까 생각해서 막 뭐 영국의 뭐 유명한 사람인데 뭐 영국의 보배고 뭐 몇 명이랑도 안 바꾼다 누가 막 이런 말을 했다. 그 이 영국 사람 누군가 셰익스피어인데 여기서 내가 데이비드 베컴 쓰고 떨어지면은 좀 1번 문제에서 웃기려나 막 그런 생각 공부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. 하지만 최선 다하겠습니다. 저 일부러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. 저 32살이요.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제가 푸드파이터에서 100만원을 땄는데 이제 골든벨에서 300만원을 딴다. 이거 레전드야. 거의 일주일 만에 400만원을 쓸어가는 상금 사냥꾼. 저 여기 동작구 본동요 노량진 쪽. 아 좋은 하루님 배풍소도 10개 감사합니다. 먹봤는데 기억이 쓰겠습니다. 날 조감 땁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일 1등 한다면 좀 확실히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한테 인지도는 좀 생길 것 같아. 어차피 방송국의 시청자 수가 늘고 이러는 거는 자기가 개인 방송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. 버프 받아봐야 거품은 금방 꺼지니까. 근데 인지도는 생길 것 같아. 그냥 어디 가도 아! 저 사람 흥삼님 아닌가 이런 게 생기니까. 아 푸드파이터 보고 왔는데 개쩐다고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제가 근데 원래 잘은 못 먹어. 이것도 보세요. 고기 1kg 어머니랑 나눠 먹었는데 겨우 먹잖아요. 정신력으로 좀 하는 스타일인데 좀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막 공부할 때는 막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막 뭐 아 저는 뭐 똑똑한 거 아니에요. 저 공부 잘 못해요. 막 노력형이에요. 뭐 저는 뭐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요. 막 이러면서 약간 교과서적인 대답 말을 하잖아요.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진짜 한 대씩 찌박아 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네요. 풋파대에 나가서 우연찮게 한번 1등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1등 해놓고 자기 풋파 잘 못한데 자기 정신력으로 먹는데 누가 들으면 밥맛이지. 스튜피님 반갑습니다. 아니 내가 뭐 푸파 잘 못하는데 저 정신력으로 먹었는데 그러면 뭐 그럼 다른 BJ들은 뭐 정신력이 없었는 거냐 형삼아? 다 간절했지. 간절한 건 다 똑같았어. 네가 잘 빨리 먹어서 그런 거야. 근데 빨리 먹는 거는 제가 푸드파이터를 제가 언제부터 푸파를 소질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.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급식이 나왔거든요. 근데 급식 1등으로 먹고 운동장에 축구 제일 빨리 하러 가려고 급식 푸파를 했었거든요. 급식 빨리 먹기 푸드파이터. 네 그때 이제 항상 1등 했습니다. 옆반에서 와서 야 밥 빨리 먹는 거 한번 붙자. 그땐 푸파 이런 거 아니었어. 내 초등학교 때는 97년도 이럴 때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. 96년도 97년도 근데 와가지고 이제 푸파 한번 붙자 이러더라고.
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저희 초등학교에서 제가 밥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약간 재능러야, 푸판을. 마늘. 응? 마늘요? 아, 그 안 찍어 먹어도 돼. 제가 국민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때부터가 초등학교 됐어. 제가 94년도에 국민학교 들어갔거든요. 근데 95년도에 2학년 때 초등학교 된 것 같아, 제 기억으로는. 어머니 옆에 계세요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응. 수화제다. 시켜, 시켜. 응. 96년부터 초등학교예요. 그렇구만. 아, 맛있다. 뒤에 멀리 보이는 건물들 설명을 해드리자면, 여기 저쪽에 보이는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거는 그 뭐지? 남산타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산 넘어가는 한강대교, 뭐 용산 넘어가는 한강대교고, 여기 용산 넘어가면 용산에 이제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겼잖아요, 그거고. 아, 근데 기네스에 제가 도전할 실력이 안 될걸요, 여러분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,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어머니가 사오신 건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 감사합니다.